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77회 오늘 기출문제라는 풀을 볼 건데요. 그 이론 문제는 일단 교재가 240페이지죠. 자, 네, 이론 문제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자, 실무부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는 245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죠. 네, 이제 지금부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해 상사라고 하시면 되겠죠. 개인 기업이고, 그다음에 조명기구 판매하고 있고. 자, 회계 기간 확인하시고요. 자, 파트 1. 사업자 등록증 있죠. 자, 항상 문제 1번은 그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정하는 그런 문제 나오죠. 뭐 이제 이쯤 되면 뭐 대충 뭐가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먼저 가셔야 되겠죠? 자, 77의 서해 상사 회사 등록 가시면 되고요. 뭐가 잘못되었을까? 먼저 사업자 등록 번호가 10742-68373 문제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사업자란 말 이제 같은데 문제는 대표 이름이 없죠? 그래서 대표 이름이 없으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김프롬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다를까요? 자, 기업 연월 1, 2014년 3월 25일이죠. 그러니까 2014년 3월 25일인데 전산에는 어떻습니까? 2015년 10월 25일 돼 있죠. 틀렸죠. 그래서 이거를 2014년 0325 해가지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소가 어떻습니까? 인천지서구 수양로 495번길 맞고요. 업태도소매 맞고요. 근데 종목이 조명기구인데 전자제품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명기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할 사업장은 아참 관할 세무서는 서인천 세무서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외 나머지 우리가 수정하셔야 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요거에 대한 내용은 끝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대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기구가 종목이 이제 조명기구이기 때문에 예,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개업 연월일 여기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치고요. 이제 파트 2. 자, 정기분, 정제표. 자, 재무 상태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오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누락된 게 있겠죠.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예,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문제하고 전산하고 잘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자, 뭐가 잘못되었는지 차별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비교를 해보세요. 자, 현금 당좌예금, 그다음에 보통예금, 뭐 예상매출금 다 좋아요, 그렇죠? 뭐 바드럼도 그렇고 뭐다 좋은데. 바드론 밑에 뭐가 없어요? 대손 충당금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드론 밑에 충당금 11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굳이 바드론 밑에 아니더라도 여기 빈칸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바드론에 짝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몇 번? 111번 돼야 되겠죠? 이거 얼마? 11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부터 한번 볼게요. 200만원, 140, 650, 960, 650, 965, 잠시만. 650. 누가 없지? 어라, 선급금 밑에 단기대금이 없다. 그쵸? 그럼 단기대금이 아예 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한다? 맨 밑에다가 단기대여금 해가지고,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뭐 누락되었으니까 밑에다가 650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 960 있고요. 차량방구 3100, 담루,
그다음에 비품 600, 담요 220을 가지고 합계가 177-665-000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차변은요, 결국 내 손해금하고 단기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요두 개를 입력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대변 한번 볼까요? 외상매입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부터 보니까 뭐 외상매입금 취급은 다 좋고요. 미시급금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예수금 봐야 되는데, 예수금이 35만 5천 원이죠. 근데 여기는 355만 원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35만 5천 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그외 선수금 자본금은 다 맞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변의 합계도 일치하고, 차변대변 일치하고, 차익도 남지 않죠. 그래서 결국 뭐다? 예수금만 여기서는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자, 결국은, 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받으러 작지하고, 단기 대여금하고 요두 개가 누락되었고요. 여기는 예수금의 금액이 안 맞았죠. 그쵸?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고쳐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맞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요것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마치고. 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3분의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서해상사의 정기분 기말채권과 기말채무의 전액이 다음과 같으니까 이거를 고치라는 얘기죠. 그럼 요런 거딱 나오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겠다? 당연히 거래처별 초기율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외상증 클릭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강동, 송도, 서울 상사가 있는데 뭐가 맞죠? 자, 강동은 괜찮은데 송도가 1750만원이죠. 그래서 1755로 바꿔주고요. 서울이가 500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0으로 바꿔준다. 그쵸? 그래서 외상매출금을요, 2000만원, 그다음에 1750만원, 그다음에 500만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 잠시만. 아, 이게 교재가, 그쵸? 여러분, 교재는 아마 15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좀, 왜 500이 되어 있었지? 왜 편집 과정에서 좀 그래 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우리 요거는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는 지금 현재 1500 되어 있죠? 교재는 1500 되어 있으니까요. 자, 서울 상사가 1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끝나는 거죠. 예, 교재는 1500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오류가 좀 있었네요. 자, 됐고요. 아무튼 여기 1500이 맞는 겁니다. 여기 1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원 보겠습니다. 지급원. 자, 지급원은 이제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계상사가 보니까 1200이죠. 1억 2천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1200으로 고치면 되고요. 제1상사는 880이죠. 그 다음에 마포상사는요. 안 나와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F2 누르고 마포상사 눌러가지고 얼마? 820으로 이렇게 맞추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거래처별 초기율은요 그냥 뭐 점수를 거의 뭐 그냥 주는 그런 문제이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서해상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능성 신발을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의 계정에 다음의 내용을 적용해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계정과목 및 적용해 가셔가지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맞죠? 클릭. 복리후생비. 위에서부터 이제 쭉 찾으시면 되겠죠? 요거죠.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대체 적용. 영업 박스에 대체 적용 돼 있죠? 거기 몇 번? 3번에다가 만다. 영업부 직원 기능성 신발 구입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 받아쓰기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문제 3번은 이상으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문제 4번 분계 문제로 가도록 하죠. 네, 일반표 입력 띄우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문제 4번.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7월 10일인데, 직원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서 학원 수강료를 현금 결제하고 현금영 수증을 수령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직원들에게 이제 교육비를 지원해 준 거죠? 그러면 교육 훈련비로 분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금 결제했으니까요. 현금 나가죠. 금액은 25만 원이네요. 요것만 하나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7월 10일 날 공개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방금 보았던 25만 원 나가죠. 요거죠, 25만 원. 자, 그러면 차변이익은 뭐라고 한다? 교육 훈련비라고 분기를 하시면 됩니다. 800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우리 P 산업의 파산으로 인하여 예상 매출액은 70만 원만큼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대손처리했죠. 대손중간 잔액은 52만 5천 원입니다. 자, 이거 할줄 알죠? 자, 우리 돈을 떼게 되면은요, 퍼스트 뭡니까?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제거하죠. 대손충당금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뭐다? 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7월 20일로 가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떼었으니까요, 대변에 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죠. 예, 거래처 당연히 닫아야 되겠죠. P산업. 맞죠? 자, 얼마? 떼인 거는 70만 원이니까 대변은 뭐다? 70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요. 자, 먼저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꿔오자 그런 얘기죠. 그게 얼마가 있습니까? 52만 5천 원. 근데 이거는 외상출금이 짝지니까요. 참고사항에 외상출금 되어 있는 요 충당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얼마? 52만 5천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17만 5천 원만큼은, 충당금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 대손, 당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손까지만 치면은 상각비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 상각을 같이 여기다가 좀더 쳐주시면은요. 자, 상각비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당연히 800번대 판매비와 관료비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혹시 대손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54페이지에 가가지고, 예, 그 대손 문제 나와 있거든요. 54페이지에, 예, 그세 가지의 유형,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8월 12일 날, 도구 상사에 받으러 온 9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추심했죠. 추심은 뭐예요? 만기에 돈을 찾는 거죠. 추심료 3만 원만큼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8월 며칠 날 10일로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뭐 사라집니까? 당연히 받으러 온 사라지죠. 돈 받았으니까. 자, 거래처를 달아주시는 걸 알고 있죠? 도구 상사. 대변에 일단 얼마가 사라진다? 900만 원 사라지죠. 왜? 만기가 되었으니까. 은행에다가 엄을 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차변은 뭐다?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3만 원 빼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 3만 원만큼 뭐예요? 추심 수수료 준 거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죠. 800번대. 얼마? 3만 원이죠. 그러면 남는 897만 원만큼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자, 질문. 여기가 추심이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할인하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녹음기한지 알고 있죠? 할인하고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요 수수료 비용만 이름을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게 이름이 누굽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두 개를 같이 공부하세요. 자, 4번입니다.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취득가액 200, 처분 시에 갑률을 180. 한라 컴퓨터에 1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 처분 공개 정말 제가 강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엄청나게 이거 연습 많이 했죠. 그렇죠? 자, 이 4분 문제는요, 별표 하나 치세요. 예, 이거는 뭐 전산 회계뿐만 아니고 뭐 세무까지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거기다 페이지 몇 페이지? 96페이지에 다섯 문제를 꼭 풀고 오세요. 자, 그러면 8월 22일 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업무용 컴퓨터를 팔았죠.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는 비품이 나가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뭐다? 비품이 나갑니다. 자, 취득가액 얼마? 200이 나가죠. 그러면 이걸 먼저 분별을 해요. 그러면은 유형자산을 팔면은 그에 대한 짝지 누구?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라지는 걸 알고 있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사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럼 차변에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집니다. 당연히 비품이 짝지니까 비품 라인에 있는 거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 18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만짜리의 지동가가 180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요거 두 개만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차액이 20만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장부의 가치라고 했죠? 그럼 선생님 얘기했다. 장부의 가치가 뭔데요? 취득가액에서 갑률을 뺀게 장부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장부의 가치보다 돈을 많이 받으면은 이익이고 돈을 적게 받으면 손실이에요. 그러면 장부의 가치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00에 180이니까는 빼면 얼마? 방금 얘기했던 20이죠. 그러면 2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처분했대요. 와, 그러면 절반이나 손해봤죠? 그러면 손해봤으니까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죠. 자, 손실을 먼저 공개하세요. 선생님이 돈 받는 거는 맨 마지막에 공개하라고 했죠? 그러면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 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차변에다가 비용의 발생,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공개하는 거예요. 얼마? 10만 원.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나는 쌤돈 받는 걸 먼저 공개하는 게 좋은데 왜 이걸 먼저 공개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이익 있죠. 요거를 먼저 공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에게 일급 올라가시면은요, 분개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을 먼저 분개해야만 나중에요, 금액이 좀 맞아떨어지고 전산 입력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손실 이익을 먼저 분개하세요. 그러면 정확히 여기 얼마? 내가 받아야 할돈 10만 원이 딱 떨어져요. 어디에? 차변에. 맞죠?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온다. 요것만 이제 분개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뭘로?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미수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구에 팔았다? 한라 컴퓨터에 판 거기 때문에 한라 컴퓨터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한라 컴퓨터를 반드시 달아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자, 4번 중요하니까요. 꼭 풀어보세요. 자, 5번은요, 단기 운영 목적으로, 자, 단기 운영 목적이 다른 말로 뭐예요? 단기 매매가 목적이죠? 자, 군자상사의 발행 주식 100주를 액면가는 무시하는 거 알고 있죠? 1주당 얼마? 7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에 수수료 3만 원만큼을 포함한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 8월 27일 날에 일단 차변에 뭐다? 주식이 들어오죠?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가 목적이었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100주를 7,000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70만 원이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대변은 뭐다? 돈 줘야 되겠죠? 자, 이 돈은 어떻게 씁니까? 70만 원에다가
취득 시에 수수료 3만 원 포함해가지고 보통액으로 써왔죠. 자, 이 문제 별표.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대변에 보통액이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70, 3만 원 나가죠. 왜?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이게 돼요. 그러면 3만 원만큼은 여러분들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수수료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왜요? 구입 시의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큼 뭐라고요? 구입 시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800번대로 가지 말라고 했죠. 왜?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근데 주식을 사오는 거는 판매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사오는 거는 영업과는 관계없이 그냥 쓸데없는 그냥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인 800번대를 가지 않고 몇 번? 900번대 코드를 갑니다라고 쌤이 기본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꼭 기억하세요. 차변에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단기 매매증권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쳤습니다. 6번. 송도 조명에 상품 350원 매입하고 대금 중 100원은 자기화수표를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기화수표는 현금이죠.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수표가 어떨 때 당좌회금이고 어떨 때 현금이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제 한마디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수표는요, 이거 좀 지울게요. 수표는 그냥 현금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근데 수표의 종류가요, 엄청 많아요. 뭐 당좌 수표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화 수표도 있고, 그렇죠? 가계 수표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표는요, 내가 주던 내가 받던 무조건 현금으로 취급을 하세요. 일단 이해되겠죠? 근데 유일하게 이 수표가 당좌 예금으로 분기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죠.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한 경우만 당좌 예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표를 받거나 수표를 주면은 무조건 뭐다? 그냥 현금으로 가세요. 근데 딱 하나 누구?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뭐다? 그때는 당좌 예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당좌 수표를 남이 발행하는 거는요. 그건 현금이지 뭐. 이해되겠죠? 하지만 자기화수표나 가계수표는요, 내가 발행하던 남이 발행하던 무조건 뭐다 이거는 현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0월 5일날에 일단 10월 5일날에 가가지고 자, 상품을 팔았죠. 그럼 대변에 뭐다? 상품 나가죠. 그럼 우리 약속했잖아요. 상품 팔면 이제 앞에 뭐라고요? 상품 뒤에 매출 붙이라고 했죠. 얼마 나갑니까? 350이 나갑니다. 그럼 차변에 이제 돈 받아야 되겠죠. 100만 원은 자기화수표가 들어옵니다. 그쵸? 누구?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얼마?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나머지 250만 원만큼은 외상으로 했죠. 그럼 차변에 뭐? 상품을 팔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지 뭐. 그쵸? 그럼 누구한테 돈 받아야지? 송도 조명에게 돈 받아야지 하고 거래처를 짠 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50. 자, 6번입니다. 1개월간 주방 가구용품을 판매하기 위한 대형마트용 진열대를 임차하면서 엄마마트의 보증금 얼마? 30만 원.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별표. 야, 이번 회차는 좀 중요한 문제는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1개월분 임차료
그렇죠? 단기 비용으로 계산할 것. 그러면 임차료로 옮기면 되겠죠? 10만 원을 보통의 의미에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스토리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이 주방 가구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진열대를 임차했다는 얘기죠. 대형마트용 진열대. 예, 진열대를 산게 아니고 임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열대만 빌려주는 뭐 그런 업체가 있겠지 뭐. 그렇죠? 근데 걔가 이제 한 달만 빌리고 그랬으니까 한 달분 월세만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뭐라고 해요? 보증금도 맡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맡기라고 하니까 맡겨야지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도 맡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5일날에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한테서 나간 돈은 얼마예요? 보증금 30에 1개월분 월세 10만 원더 해가지고 총 40만 원 나갔죠. 그러면 나간다 대변이니까 대변에 뭐 보통예금 나갔습니다. 얼마? 일단 40을 적어요. 자,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임차료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임차료고 나면은요, 항상 사람들은 건물에 대한 월세 이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걸 빌리면서 매월마다 렌탈료 주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 가면은요, 정수기 같은 거 있죠, 정수기. 정수기도 여러분들 왜 사올 수도 있지만은 매월마다 렌탈료 주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임차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만 건물에 대한 월세만 임차료다 이렇게 인식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렌탈하던 정수기를 렌탈하던 뭐든지 렌탈을 하잖아요. 그 무조건보다 임차료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임차료 분기할 건데 그 문제는요. 자, 임차료부터 한번 분기해 볼게요. 편의상. 그럼 차변은 뭐다? 임차료죠. 자, 그러면 임차료가 800분대이죠? 우리는 회계 이거만 800분대 쓰면 됩니다.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차변 얼마예요? 이거는 40만원 아니지. 왜? 10만원이지. 맞죠? 왜요? 30만원은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은 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임차료는 여기서 비용이 발생 차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보증금은 차변에 뭘로 분기할 거냐? 보증금은요, 자산의 증가죠. 다 같이 뭐, 임차 보증금이죠.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우리 임차 보증금 배운 적 있죠? 어디에서? 비유동 자산에서 쌤이 공부했어요. 비유동 자산. 이거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비유동 자산에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언급을 좀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임차보증금 쌤이 아마 그 필기도 하나 해드렸을 거예요. 임대보증금하고 같이 외우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임차보증금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모르신다 싶은 분들은 101페이지를 꼭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거래처를 달아주세요. 왜? 나중에 그 뭐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받을 거예요, 받을 거. 그래서 누구? 엄마가트였죠? 엄마가트라고 하는 거래처를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임차 보증금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일반 대표 마지막 문제죠. 12월 2일 날. 나라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가 되어가지고요. 11월 6일 날 수령했던 계약금을 다시 보통예금에서 반환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요거 쌤이 이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 11월 6일 날돼 있죠. 그럼 여기 11월 6일 날 가볼게요. 그럼 여기 출제위원이 이미 여기에다가 분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11월 6일 날에 보통예금이 여기 차변에 들어왔죠? 그리고 대변은 뭐라 돼 있어요? 선수금 돼 있죠?
이게 나라 상사하고 계약금이에요. 그게 출제위원이 이렇게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11월 6일 날에. 2분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6일 날에 동그라미. 여기 일반전표로 가가지고 확인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이죠. 근데 이 계약이 뭐라고요? 드디어 이루어진 게 아니고 12월 1일 날에 이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될까?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거 있죠? 이거 대변에 어떻게 한다? 대변에 패턴 내버리고 그 다음에 선수금 대변에 있는 거 있죠? 차변에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분기 하시면 돼요. 역분기. 역으로 분기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기합니다. 12월 며칠 날, 6일, 2일 날. 자, 그럼 어떻게 한대요? 계약이 깨졌으니까.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면서 뭐예요? 대변에. 보통예금을 어떻게 한다? 다시 보통예금으로 반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죠? 뭐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준돈 가져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조차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11월 6일에 가가지고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 확인했잖아요. 얼마? 45만 원.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제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뭐예요? 감소해야죠. 왜? 계약이 깨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선수금도 거래처 달아주는 거 알고 있죠? 나라 당사 얼마? 45만 원. 여기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11월 6일 날을 조회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11월 며칠 날 6일로 가가지고 이 분계를 조회해가지고 이 금액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당히 좀 뭐다 까다로운 문제니까요. 잘 복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파트 5 오류 정정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1번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류 정리 문제이죠? 자, 10월 20일입니다. 외상의 출금이 60만 원만큼을 회수를 했나 봅니다. 그쵸? 이게 이제 강동 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회수를 했대요. 그러면은, 자, 10월 20일로 한번 가볼게요. 10월 20일. 그럼 이제 외상의 출금을 회수했는데, 그러면 대변의 외상의 출금 사라지는 건 맞죠? 근데 이게 현금으로 해서 한게 아니고 어음으로 해서 했죠. 그럼 어음으로 해서 하면은 차변은 뭐예요? 받으름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현금을 받으름으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받으름도 여러분들 거래처로 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강동 상사 달려있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고요. 코드가 없잖아요. 코드가. 그래서 코드를 또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동 상사를 한번더 체크하세요. 자, 이제 2번입니다. 거래처 하급 상사로부터 외상의 출금 500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회수했는데 이 회계 처리한 거래가 알고 보니까 실제로 부족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3개월간 다금 상사에서 차입한 거래요. 그러면 11월 25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지금 들어온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외상값을 받은 게 아니고 다금 상사한테 돈을 빌려온 거란 얘기죠. 3개월 동안. 그럼 대변인은 외상의 출금이 아니고 뭐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해야죠. 그쵸? 그럼 누구한테? 다금 상사한테 빌려왔으니까 다금이로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요 조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던데요. 뭐 찜찜하시면 여러분들 뭐 지우시면 되는데 스페이스 누르고 지우면 되는데 조교까지 고치지 않아도 있잖아요. 요까지는 굳이 뭐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대로 놓아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찜찜하신 분들은 스페이스 엔터 해가지고 지우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다음 뭐다?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고 다금 상사로 바꿔주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자 5번 문제도 끝을 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6번 문제, 결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리 결산 문제 푸는 순서 알고 있죠? 퍼스트, 수동 분계를 먼저 하고요. 세컨드, 자동 분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수동은 일반 점표에다가 직접 공개하시면 되고, 자동은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을 입력 후에 점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과 자동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자동을 기억하고 있죠? 기말제고 대손 감가. 요세 개가 자동이고요.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수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수동과 자동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자, 1번 다 같이 뭐예요? 자, 쭉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수동이죠. 2번은요. 수동이죠. 3번은요. 수동이죠. 4번은요. 대손 충당금 설정은 자동이죠. 대손. 그래서 얘만 뭐다? 자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을 먼저 퍼스트로 공개하고, 맞죠? 그 다음에 세컨드 뭡니까? 자동은 나중에 두 번째로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자, 기간 경과분이, 아, 기간 미경과네요. 미경과분. 자, 미경과는 말은 뭐예요? 내년 거죠. 차기분을 얘기합니다. 차기분. 그럼 내년 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 39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자 수익이, 이 이자 수익이 뭔가면은 내가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뭡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맞죠? 그럼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니까 뭡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 수익으로 돈이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가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분계로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뜻입니다. 자, 분계로 보여드리면요. 일단 대변에 내가 1년 동안에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 수익으로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계를 해놨단 얘기죠. 그리고 그게 뭐 자변에 뭐 현금이 들어왔든지 뭐가 들어왔겠죠. 아무튼간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다? 아무튼 이렇게 이자 수익으로 잡혀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자 수익이 뭐라고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수익이겠죠. 맞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년께 얼마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39만 원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입니까? 현금주의입니까?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무슨 소리냐? 아무리 이렇게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자 수익으로 공개했다 할지라도 이 금액 중에서 내년 거는 단기의 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단기의 이자가 아닌 것들은 이자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을 감소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게 얼마나 얘기입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39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월 말일날에 여러분들 답은 뭐죠? 이자 수익이 39만 원만큼 수익이 감소하고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 수익의 감소는 차변이죠. 소멸 감소하고 그럼 얘는 뭐다? 미리 받은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뭐 미리 받은 이자니까 내년 거니까 내년으로 이연시키자. 그래서 대변에 뭐 선수 수익으로 잠시 부채로 잡아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로 잡아야만 다음 연도로 2월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일 날 분기를 하세요. 어떻게? 차변에 넌더 이상 넌 단기 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차변에 없애버려요. 39만 원. 넌 내년 거다.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다. 그래서 대변에 뭐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끝을 내고요. 자, 이제 2번입니다. 기말 현재 현금 가부적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현금 가부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쵸?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 결산 대변은요. 합계 장의시한표를 말씀한다고 했죠? 그래서 합계 장의시한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세요. 자, 요게 뭔가면은 쌤이 전에도 얘기해 드렸죠. 결산되면은요, 합계장의시한표에 거기 답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12월 말일 날로 놓고 엔터를 치면은
11월 말날 현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잔액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현금 가부적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 가부적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요걸 더블 클릭하면 볼까요? 옛날에 분괴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차변의 현금 가부적. 맞죠? 그쵸? 요거 더블 클릭하면은요. 여기 출금의 현금 가부적 돼 있죠? 그럼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가부적. 요렇게 분괴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간에 현금 가부적은 차변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결산이 되어서도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 가부적 이대로 놔두면은요, 요금액이 BS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보 용자가 아쌤이 뭐라고 했죠?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한다?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대변에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12월 말일날에 답은 공개합시다. 방금 보았던 차변의 현금 가부적을 대변에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현금 적으면 현금 가부적 안 뜨죠. 그래서 현금 과까지 적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방금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12만원이죠? 그러면 12만원만큼을 대변에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 결산까지 판명 안 되면은요, 뭘로 공개합니까? 자손실하면 자비이익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문제 나올 때는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생각하려면 한도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시킨 대로 하세요. 일단 차변에 있는 현금 가부적이 대변에 사라졌죠. 그럼 우리는 이제 차변에 분괴해야 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차변 자리가 비용 자리예요, 수익 자리예요? 차변은 손익계 안에서 비용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다? 비용으로 분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잡손실이에요, 잡이익이에요. 그냥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이해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현금 가부적이요, 대변에 잔액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차변에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가부적이고, 대변에 뭐예요? 대변에 비어있는 자리는 수익 자리죠? 그러면 잡이익이에요, 잡손실이에요? 수익이니까 잡이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괴하는 연습을 별도로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어 있으니까 자손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현금 가부적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오세요. 그 현금 가부적 페이지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였습니까? 58페이지였죠? 예, 거기 문제를 좀 보셔야 됩니다. 58페이지. 자, 이제 3번입니다. 또 학기장 실패 나왔죠? 가수금. 자, 이건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받은 돈이죠? 자, 그러면 학기장 실패 우리가 어차피 떼어놨으니까 가수금만 찾으러 가요. 여기 있다, 그쵸? 그럼 요거에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잔액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잔액에 얼마가 있다? 55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죠? 가지급금과 가수금도 결산되면 사라져야 됩니다.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 55원 어떻게 한다? 차변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대변에 있으면 차변으로, 차변에 있으면 대변으로 알고 있죠? 그럼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뭐다? 가수금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라집니다. 자, 방금 이게 얼마였습니까? 55만원이었죠? 여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분괴한대요. 자, 그럼 이게 뭘로 판명되었는지. 아, 뭔지도 모르고 받았던 이 돈은 알고 보니까 뭐다? 행복 상사에 대한 외상 대금을 회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외상값 받은 거다는 얘기죠. 근데 외상값 받을 거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입금이에요. 에이, 매입금은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상 대금을 회수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변에다가 뭘로 분괴합니까? 외상값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사라져야 되겠죠. 자, 이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방금 행복상사에 대한 거였으니까 행복상사에 대한 거래처도 잊지 말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가속도는 사라지고 대변의 외상위축은 사라진다. 이렇게 55만 원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뭡니까? 수동 분개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건 좀 끌게요. 남아있는 4번만 이제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건데, 얘는 자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상을 추구하고 바드름에 대해서만 1% 준다고 설정하고 있으니까, 자, 자동 분개 결산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엔터 누르면 되죠. 그러면 대손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기에 대손 삼각 클릭하시고, 맞죠? 퍼센테이지 1%. 그럼 확인만 하면 되겠죠? 퍼센테이지 1%. 그리고 외상 유축은 받으러 두 개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 금액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해가지고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 이제 한몇번 했으니까 이거 이해되죠?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전표 추가 누르고 예. 예셋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동 분개는요, 답지에 나와 있는 결산은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쌤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마감을 다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반전표 입력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결산 분개가 완료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안지에는 2분기가 돼 있는데 2분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자동 분개 다 해주니까 그냥 2분기를 확인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동 결산 가가지고 금액 넣어주고 전표 추가 그것만 누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쌤 시킨 대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확인만 하시고요. 자, 이제 조회 문제 마지막 문제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 조회 문제 풀 때는 항상 선생님이 여기에 요 내용을 좀 참고하시라고 했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달 나오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월계표를 가지 말고 어디로? 총계정 원장 가라고 했죠? 월계표를 가도 괜찮은데, 월계표 가면은요, 1월부터 1월까지, 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녹아다녀야 돼요. 녹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장부 관리 가가지고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6개월치를 얘기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놓으세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1월에서 6월까지 중에서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가? 그럼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은 상품을 공개하죠, 차변에.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계정과 목록을 F2 누르고 상품을 조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요, 상품 매출을 물어보면요, 그때는 상품 매출을 다 써야 됩니다. 근데 매입액을 물어보면 상품이죠? 우리는 이분법 쓰기로 했잖아요. 매입할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얘가 상품이죠. 매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146에서 F2 누르고 또 상품. 146까지 해가지고 엔터 치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매입을 하게 되면은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얘들이 전부 다 매입액이에요. 참고하세요. 정기 2월은 매입액이 아니죠.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범위에서만 봐야 되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만. 그러면 가장 많이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니까요. 8달이고 얼마냐 그 얘기니까요. 뭐가 답입니까? 많이 매입한 건 요거죠. 3월달에 12860000 맞죠?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1286만 원. 요게 답이에요. 절대로 잔액을 보면 안 됩니다. 요걸 봐야 돼요. 매입액을 묻고 있으니까 매입하면 들어오잖아요. 차변. 다음 2번. 4월에서 6월까지 단풍 상사에 발행한 약소보험은 총 얼마입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4월에서 6월까지 본 거다 월계표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단풍 상사 쌤 얘기했죠. 거래처 언급하면 무조건 누가 우선이다? 거래처 원장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자, 4월달에서 6월까지를 놓으세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그냥 4엔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아닌데요. 맞나? 아, 6월 말까지죠. 미안합니다. 여기에 6엔터. 6월 말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계정금은 누구? 발행한 약속금이죠. 여러분, 발행한 약속금은 뭐예요? 돈을 지급할 의미잖아요. 그래서 감옥은 누구다? F2 누르고 지급범이에요. 지급범. 잘 생각하세요. 지급범이죠? 그러면 4월에서 6월까지 발행한 지급범. 발행한 오면 지급범이죠. 이게 총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참. 단풍 상사에 발행한 총 오면 얼마냐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거래처는 뭐다? 전체를 물어보면은 엔터 치면 되는데, 단풍이만 물어보니까요, F2 누르고, 단풍을 조회하세요. 엔터. 또 F2 누르고, 단풍만 조회하세요. 당사, 엔터. 여기에 같은 이름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문제가요, 단풍이한테 발행한 약속금, 즉, 지급범의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570이죠. 맞죠? 근데 뭘 물어보고 있어요? 발행한 약속금이죠. 그럼 여러분들 분기할 때 어음을 발행하면은 분기할 때 어디에 발행해요? 어디에 분기해요? 어음을 발행하면은 분기할 때 우리가 대변에 분기하잖아요. 부채 증가. 그래서 이거는요. 대변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70만 원 이게 답이에요. 쌤, 저 잔액이 같은데요. 아, 필요 없어요. 이 잔액은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을 보셔야 돼요. 대변을. 이해되겠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우연히 일치로 같이 돼 있지만은요. 이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한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은요. 지급범을 발행하면 지급범이라고 하는 부채가 대변에 증가하기 때문에 대변이 답이에요. 570. 근데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때는 이게 답이겠죠.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우연의 일치예요. 그래도 570이 답이고요. 자, 3번. 매월 1일에서 말까지 현대카드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다음 달 25일 날에 보통예금으로 자동 이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6월 25일 날에 결제해야 되는 현대카드의 대금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별표. 그럼 보세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현대카드의 사용액이 다음 달 25일 날 결제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이번 달이 1월 달이다. 그쵸? 그러면은, 다음 달은 언제예요? 2월 달이죠. 그럼 다음 달은 2월 25일 날에, 결제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자, 문제가 뭘 물어보죠? 6월 25일 날에 결제가 될게 얼마냐? 그걸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25일 날 결제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언제 거란 얘기입니까? 5월 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5월 달게 6월 25일 날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간다? 5월 달에 현대카드에 대한 뭡니까? 대금을 해야 되니까, 현대카드라고 하는 그런 거래처가 이렇게 언급돼 있죠. 거래처 원장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띄웠던 거래처 원장을 어떻게 한다? 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놓아주시고요. 5월달은 30일까지 아닌가? 맞죠? 그리고 계좌금은 누굽니까? 카드를 꺼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그리고 이거요.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이게 미지급금이 아니고 외상매입금일 수도 있어요. 외상매입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히 별말이 없으면은요, 그냥 미지급금으로 여러분들 그냥 뭡니까?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그 뭐냐 출제위원을 좀 자세하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거래처는 누굽니까? 네, 현대카드. 그래서 현대신용카드부터 언제까지? 현대신용카드까지 내려놓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25일 날에 보통 예금으로 이제 결제해야 될 카드 대금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음 달에 결제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75만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게 조금 뭐냐. 좀 문제가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요. 별표상인 것 같아. 조금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냈어야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요. 상품을 구입하고 카드를 꺼면은 외상매입금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원래대로 하면은 외상매입금도 조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제 외상매입금을 조회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금액이 현대신용카드로 했을 때 나오느냐. 이제 뭐 그게 중요한데 한번 조회해 볼까요? 아니 우리가 상품을 사고 나서 카드를 끌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외상매입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원래 조회할 때는요, 외상매입금도 같이 조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 애매모호해요. 이 문제가 좀 미지급금이라는 그런 좀 언급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니까 그쵸? 좀 문제 좀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일단 외상매입금이 될 수도 있고 미지급금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조회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외상매입금 조회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음 달에 결제해야 될 카드 대금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아까 보았던 꺼버렸네. 잠시만요. 아까 보았던 자. 5월달께 6월달에 결제가 되니까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해가지고 미지급금 놓고 그걸 저는 현대 신용카드부터 현대 신용카드까지 해가지고 맞죠? 예. 요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결제될 금액은 얼마이다? 75만 3천 원이죠. 왜냐면 5월 달에 우리가 카드를 꺼왔다면요. 5월 달에 카드를 꺼면은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래서 요 대변을 보시면 되는 거죠. 요 75만 3천 원이 다음 달 25일 날에 결제가 될 것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했고요. 자, 이상으로 요거에 대한 수업은 이제 77회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한 수업은 이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론 문제를 좀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펴놓으시면 되겠죠? 여기 240페이지인가요? 펴놓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